세상 뷰티 고민 셋이서 3분간 해결하는 상담소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발냄새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던 이 남성의 집에 친구가 놀러 갔는데 잠시 기절해 있던 이 남성의 발냄새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랑 비슷해서 경찰과 친구가 모두 이 남성이 죽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지숙 기자, 이 썩는 발냄새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발냄새는 한국인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신종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발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음식점 순위를 살펴보면 비싼 곳, 맛없는 곳이 아닌 신발 벗는 곳이 1위로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첫 데이트 장소나 소개팅 장소가 신발 벗는 곳으로 정해지면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42%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은 발냄새 전문가 황민영 기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냄새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발냄새는 습기 때문에 균이 증식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슬리퍼 정도를 신는 게 대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화학 무기들은 사무실에서 발을 꺼내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핵탄두 미사일 수준인데 어디 발을 내놓습니까? 이거 극약 처방은 없습니까? 네, 야매로는 이 10원짜리 동전을 신발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 10원짜리에는 항균 효과가 있는 구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원가 절감으로 이런 10원짜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넣어도 냄새 잡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별 10원 같은 경우가 다 있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뉴질랜드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이런 가루가 있습니다. 이거 협찬입니까? 할머니랑 무슨 관계죠? 네, 협찬 아니고요. 발냄새로 병원까지 가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가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가루를 한 스푼 떠서 신발에 넣고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루가 발냄새의 근원인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를 없애주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서 발냄새의 벼랑 끝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근데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양말에 지지 같은 게 묻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흰 양말만 신으셔야 됩니다. 검은 양말을 신으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가루 한 스푼 넣고 운동화 쉐킷 쉐킷, 가루 넣고 쉐킷 쉐킷, 발냄 쉑쉑 하시고 뽀송한 발바닥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BS 아나운서 김윤상이었습니다.